조선 제10대 왕이자 한국사를 대표하는 폭군인 연산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죽이기도 하고 신하들의 아내까지 겁탈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연산군과 함께 거론되는 고려의 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려 제28대 왕 충혜왕이죠. 아니 이 왕은 도대체 뭘 했길래 연산군이랑 같이 거론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왕도 진짜 만만치 않죠. 뭐 신하들의 아내를 겁탈하는 건 기본에다가 일단 여자가 이쁘다 하면 유부녀고 새어머니고 다 겁탈해버렸는데, 자 오늘의 1급 비밀 고려시대의 연산군 충혜왕의 3편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315년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충숙왕은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충혜왕. 맏아들이었다 보니 뭐 당연히 세자가 되었죠. 그렇게 13살이 된 충혜왕은 다른 고려의 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나라로 향했는데요. 엥? 고려의 세자가 왜 원나라로 가는데, 그게 당시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었습니다. 부마국이 뭐냐면 사위의 나라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 고려의 왕비 자리가 하나같이 다 원나라 공주였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죠. 뭐 당연히 원나라가 내정 간섭을 위해 이런 짓을 해왔던 거다 보니 거의 속국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려의 왕은 원나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였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려의 세자는 고려의 왕이 되기 전 볼모로 잡혀갔던 건데요. 뭐 가서는 원황제도 보필하고 권력자들한테도 싸바싸바 좀 하고 해서 지지기 반을 다져놓는 겁니다. 충혜왕 역시도 원나라에 가서 이런 생활을 했었던 거지. 이때 충혜왕이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원나라의 승상 엘테무르. 뭐 같이 술도 마시고 사냥도 하고 하면서 형동생 하던 사이였던 겁니다. 근데 이 엘테무르라는 사람이 원나라 내에서도 한가닥 하던 사람이었는데, 1328년 원나라 6대 황제 진종이 사망하고 천순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즉 위 두 달 만에 엘테무르와 투구테무르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지. 결국 문종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엘테무르가 이 문종이 즉위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보니 원나라의 실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동생 하던 충혜왕 역시 힘을 가지게 되고 슬슬 고려의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죠. 그 이후에는 중국 원나라의 시조 후빌라이 칸의 핏줄인 덕녀공주와 결혼하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결국 충혜왕은 1330년 고려의 왕위를 잇게 되죠. 그런데 당시 아버지 충숙왕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내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새 잡는다고 절에 불을 지른다거나 불량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여자를 겁탈하고 술 처마시고 했다고 하니까. 근데 또 원나라가 까라는데 안 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왕위를 물려줬던 거죠. 그렇게 고려에 도착하게 된 충혜왕.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망작짓에 원나라 가서도 술 처마시고 놀러다니던 사람이다 보니 왕이 된 직후부터 막장극이 시작되나 했는데, 이게 웬걸 초반에는 꽤 나란 일을 잘했던 겁니다. 뭐 사용하기 힘든 화폐를 바꾼다거나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거나 하면서 나름의 의지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충혜왕 도 원나라 시절 엘테무르랑 놀던 가닥이 어디 안 갔는데 사냥, 술, 그리고 여자에 쓰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뭐 빼고로 원나라 실세 엘테무르도 있겠다. 뭐 쫄릴 게 없었던 거지. 그러던 그때 운명의 장난인지 엘테무르가 사망해버리는데요. 그러다 보니 엘테무르의 라이벌이었던 바얀이 원나라의 실세로 등극하게 돼버립니다. 이후에는 뭐 엘테무르의 남은 세력들 다 모가지 싹둑싹둑 해버리죠. 근데 이 충혜왕도 엘테무르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얀의 숙청 대상의 충혜왕도 포함되어 있어 는데 결국 이 바얀과 그 세력들은 원황제에게 충혜왕 폐위를 요청하게 되죠. 황제님, 그 충혜왕이 지금 막 술 처먹고 여자랑 놀고 아주 난리라던데요. 폐위시켜버리죠. 그래도 전 뭔가 부족한데, 뭐 반역까지 도모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거 폐위 안 시키게요? 이런 식으로 충혜왕은 고려의 왕이 된 지 단 2년 만에 폐위되어 원나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뭐 술 처먹고 여자랑 놀던 거는 사실이긴 하니까 결국 원나라로 불려간 충혜왕 대신 그의 아버지 충숙왕이 다시 고려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원나라로 끌려간 충혜왕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끌려오고부터 정치를 포기한 건지 자신의 인생을 본능에 맡겨버린 겁니다. 술이나 퍼 마시고 여자를 엄청 밝히고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이 바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잖아요. 도대체 뭐하는 놈이지? 싶었던 겁니다. 결국 바야는 충혜왕을 다시 고려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황제님? 충혜왕 그놈이 평소 행동이 너무 거지 같은데 이러다가 황제까지 피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충혜왕은 다시 고려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충숙왕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을 봤나? 이렇게 아버지 충숙 왕과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충혜왕은 더 이상 왕 위를 이을 수 없어 보였죠. 그런데 당시 충숙 왕의 몸 상태가 엄청 안 좋았던 겁니다. 빌빌거리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던 거지. 결국 충숙 왕은 죽기 직전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내가 죽으면 다음 왕은 내 아들 충혜왕으로. 뭐 망나니 같은 놈이라도 자기 아들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까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국이라고 했잖아요. 뭐 고려 왕의 유언도 유언이지만 원나라 마음에 안 들면 고려의
충해 왕으로 오를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까 그 바얀 역시도 충해 왕을 싫어했다 보니 충숙 왕의 유언을 황제에게 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고려의 왕자리는 약 6개월간 공석으로 비어있다가 결국 충해 왕이 다시 고려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 뭐 아버지도 죽고 했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나란 일 하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충해 왕에게 중요한 건 나라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술, 여자, 그리고 사냥 이 세 가지를 엄청 좋아했는데 뭐 당연히 나란 일은 내팽개치고 사냥만 하러 돌아다녔던 거지.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일단 예쁜 여자다 하면 겁탈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실제로 당시 배전이란 재상이 있었는데 그 배전의 아내가 너무 이뻤던 거야. 그래서 이 배전을 원나라로 파견을 보낸 다음에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죠. 근데 갔더니 아내의 동생도 있네. 그래서 배전의 아내와 그 동생을 2대1로 겁탈해버리는 짓을 벌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의 아내가 이쁘다 하면 바로 그냥 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겁탈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뭐 사람을 죽이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쁜 처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충해왕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 집안 사람이 모조리 죽은 일이 있었는데 여봐라 여기 예쁜 처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 얼른 그 처녀를 데리고 오거라. 아이고 왕님 저희 집에는 딸이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소문 다 듣고 왔는데 아 빨리 안 데려오면 죽인다. 진짜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안 되겠다 그냥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주인집 일가를 싹 다 죽여버렸죠. 이야 진짜 여자의 미친 개망나니였네 싶은데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쁜 여자면 신하의 아내든 유부녀든 상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심지어 자신의 장모 새어머니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간음을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장모였죠. 그리고 아버지 충숙 왕의 여자인 수비권 씨까지 겁탈해버렸는데 이 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한 발 더 나가게 됩니다. 충해 왕의 다음 겁탈 상대는 바로 경화공주. 원나라 출신으로 역시나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죠. 충해 왕은 왕위에 오르고 얼마 뒤 경화공주를 위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요. 경화공주 역시 그 담례로 충해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문제는 이 경화공주가 베푼 잔치에서 벌어지죠. 이 충해 왕이 연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경화공주의 침실에 쳐들어가 겁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공주는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저항했는데 그런다고 멈출 충해 왕이 아니었죠.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공주의 사지를 묶고 겁탈을 해버립니다. 결국 원통함을 참지 못한 경화공주는 친정인 원나라로 돌아가려고 말을 사려 했는데 이걸 눈치챈 충해 왕이 말을 사고 파는 시장을 못 열게 해버린 거죠. 공주가 원나라로 가면 모가지 댕강이니까 이후에는 이 일이 발각돼서 원나라로 끌려가 투옥되었다가 자신을 고발한 환관이 실각하자 다시 복귀했죠. 그런데 이후에도 충해 왕의 막장 행보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궁궐을 짓는다며 무리한 토목 공사를 하기도 했는데 당연히 궁궐에 들어가는 자본과 노동력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착취했죠. 실제로 마구간을 만든다며 민가 100개를 철거해버리는 미친 스케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해 왕을 향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많은 신하들 역시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죠. 그중 기황후의 기시 가문도 충해 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기황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얘네도 진짜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얘네조차 충해 왕은 좀 했다는 거지. 결국 기황후라는 백이 있던 기시 가문은 충해 왕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렇게 충해 왕에게 등을 돌린 신하들을 모아 작전에 돌입하죠. 그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충해 왕은 원나라로 잡혀가게 됩니다. 당시 황제의 명을 받은 원의 사신이 충해 왕을 보자마자 플라잉 리킥을 갈긴 후 구타를 했다고 할 정도니 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알 수 있죠. 게다가 왕을 구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하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결박당한 뒤 원나라로 끌려갔는데요. 끌려가는 도중에 날이 너무 추웠던 거야. 그래서 지방 관리에게 이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어우 너무 춥다. 그 이불 좀 줘봐. 이게 뭘 잘했다고 이불을 달라고 그래. 네가 하도 잘못해서 못 줘. 아니 안 줘. 이랬다는 거지. 고려의 왕이 이런 굴욕을 겪으며 원나라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후 원나라에 도착한 그는 원황제를 만나게 되는데 네가 하도 X를 한 게 많아서 네 피를 천하의 모든 개들한테 먹여도 시원치 않아.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걸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귀양 보낼 테니까 좀 정신 차려라. 그렇게 충해 왕은 복위 4년 만에 폐위되어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유배를 떠난 충해 왕은 오랜 시간 고통받아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고 유배를 가던 길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뭐 귤을 잘못 먹어서 죽었다 아니면 뭐 독을 탄 술로 독사를 당했다 등 그의 죽음에는 여러 설이 존재하죠. 이렇게 총 두 번에 걸쳐 고려의 왕이 되었던 충해 왕은 개 망나니 짓으로 폐위돼 유배를 가는 길에 죽어버렸는데요. 그의 죽음이 고려 백성들에게 알려지자 모두 만세를 부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색으로는 충해왕 뺨치는 고려시대의 왕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고려 제32대 왕인 우왕.
충혜왕의 형인 공민왕의 아들인데 아니 얘는 도대체 뭘 했길래 그 막장인 충혜왕에 버금가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때는 1300년대 후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극후반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당시 고려의 상황은 혼란스럽다 못해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래도 나라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개혁 정치를 하던 임금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공민왕. 뭐 개혁해보겠다고 그 성균관 아시죠? 원래는 성균관 생도가 수십 명밖에 안 됐는데 이런 개편을 해가지고 100여 명이 넘게 막 모여들어서 공부하려고 했다고 하죠. 거기서 육성됐던 인재 중에 정몽주, 정도전 등이 있죠. 희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 단심가 부른 정몽주, 조선을 세우는데 주역으로 활약했던 정도전. 이 두 사람도 공민왕이 개편한 성균관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던 노국대장 공주였죠.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애처가였던 공민왕이 이 시기부터 마탱이가 가버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공민왕은 23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초반 통치에 비해서 후반에 너무 비교가 될 만큼 문제가 있었죠. 공민왕이 마탱이가 가버린 시점이 바로 아내가 죽은 시점이었습니다. 노국대장 공주가 생전에 공민왕의 개혁 의지에 크게 공감해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멘탈이 그냥 나가버린 거지. 그때부터 공민왕은 뭐 매일 연회를 벌인다든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자제위라는 기구를 만들고부터 일어나는데요. 이 기구를 통해서 나이 어린 미소년들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소년들과 함께 동성애를 즐겼다고 하죠. 게다가 이 미소년들에게 자기 후궁하고 동침을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는데 결국 공민왕은 이 자제위 소속 무사 홍륜에게 암살을 당하죠. 이렇게 공민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다음 왕을 뽑아야 하잖아요. 근데 후세가 안 정해져 있던 거지.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내가 공민왕이랑 가까웠잖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들 우왕을 왕으로 올리래. 그렇게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이 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왕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혈통 문제였죠. 얘가 진짜 공민왕의 아들인지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지? 그게 이 우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반야라는 시녀였는데 이게 공민왕 시녀도 아니고 공민왕이 말년에 아꼈던 신하 신돈의 시녀였던 겁니다. 이 신돈이 자신의 여종이었던 시녀를 공민왕에게 바쳤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뭐 갖다가 바쳐서 후궁이 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씩 지냈는데 그때 반야랑 같이 지냈던 거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공민왕한테 소식이 전해집니다. 반야가 애를 가졌다고 하옵니다. 이게 진짜 어렵게 얻은 아이였는데 아무래도 공민왕이 평소 난임으로 고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반야가 뭐 여종이라고는 하지만 신돈의 애첩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 우왕이 신돈의 아이냐 공민왕의 아이냐 말이 많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정확히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공민왕은 우왕이 무조건 내 아들이다 뭐 이랬던 거지.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우왕은 죽기 직전까지도 이 혈통 문제로 인해 정통성 관련 시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민왕도 그게 우려가 됐는지 우왕의 친모 반야를 살해하고 우왕을 궁인 한씨의 양자로 만들었죠. 이후 우왕은 10살의 나이에 공민왕이 살해당한 뒤 이인임의 도움으로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너무 간악했던 겁니다. 우왕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지. 실제로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리면 대리청정을 하잖아요. 이때는 우왕의 할머니 명덕태후 홍씨가 대리청정을 했는데 이 할머니도 이인임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명덕태후가 사망하고 이인임이 거의 정권을 맡다시피 하게 되죠. 이렇게 우왕을 앉혀놓고 재미 좀 보려고 하는데 근데 우왕 얘가 은근히 복병이었던 겁니다. 아까 공민왕 아내 노국대장 공주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공민왕이 아내의 영전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에 백성들의 노동력이랑 돈을 갈아넣은 거지. 근데 우왕이 이 사업을 중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외구의 침입으로 죽은 백성들의 장례 비용도 내주는 등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이님이 딱 버티고 있는데 뭐 얼마나 할 수 있었겠어요. 이인임 얘가 힘도 있고 탐욕도 세고 하니까 그래서 이인임을 숙청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지훈하고 우왕의 유모 장씨 등이 채용도 포섭하려고 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이인임한테 딱 들켜버린 거야. 결국 지훈은 숙청되고 채용 포섭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해서 가족은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남아있던 유모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이인임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채용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유모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소. 이거 제가 발로키는 좀 아니 이 나라의 충신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 뭐 왕 부탁이라서 들어주려고 했는데 걔는 안 돼요. 그만 돌아가시죠. 이렇게 끝까지 거부를 했던 거지. 결국 유모 장씨는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우왕도 아버지 공민왕처럼 정신이 헷가닥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나란 일은 이인임 최영에게 맡겨주고 주구장창 놀러 다니기만 합니다. 얘도 충혜왕처럼 사냥을 좋아했는데 근데 얘가 사냥을 사냥터에서만 하지 않고 그냥 길바닥에서도 해버린 거지. 민가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기르는 소, 닭, 돼지, 염소 등등 가축을 사냥하면서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지나다니는데 걸리적거린 다음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약과에 불과했는데 진짜 문제는 여색이었습니다. 뭐 그냥 길 가다가 저 여자 이쁜데 하면 바로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해버렸죠. 그렇다고 일반 백성들한테만 그 짓을 했냐? 그것도 아니고 평민이든 노비든 상관없었고 심지어 신하의 아내 혹은 딸 역시 이 짓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하의 집에 갔는데 신하의 아내나 딸이 이쁘다? 그러면 뒤도 안 보고 겁탈해버렸죠. 실제로 신하 중에 강인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강인유라는 사람 딸이 그렇게 이쁘다며? 내가 봤는데 이 세상 미모가 아니야. 진짜 빛이 난다니까? 근데 내일 결혼을 한다고 하던데? 오호라,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다고?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강인유의 딸이 이쁘다는 소식을 들은 우왕은 결혼 하루 전날 말을 타고 가서 딸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혼례를 치르는데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혼례를 치르지 않고 사이를 맞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죠. 이렇게 충혜왕 뺨치게 여자를 좋아했던 우왕, 최영은 이런 우왕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충혜왕께서 색을 좋아하신 건 사실이나 남들이 안 보는 데서 했고 충숙 왕께서는 놀기를 좋아해도 때를 골라서 하셨는데 전하께서는 법도가 없습니다. 이걸 왕 면전에 대고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우왕이 조금 성장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건지 이인임에게 실권을 되찾고 싶어 했는데 지가 신나게 놀아제낄 때 이인임 세력들이 나라 지들 마음대로 하고 뭐 백성들 땅도 뺏고 하니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군부의 실력자로 인망이 높던 최영 역시 이런 상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있죠. 결국 우왕은 실권을 되찾기 위해 최영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인임 얘가 좀 너무하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네가 힘 좀 실어줄 테니까 이인임 모가지 좀 따와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이렇게 우왕은 최영과 손을 잡고 이인임 세력을 제거하기로 하죠. 최영은 혼자 일을 다 처리하긴 힘들었는지 친한 후배를 한 명 부르는데 그 후배가 바로 이성계입니다. 결국 최영과 이성계는 이인임과 그 세력들을 일망타진하는데 성공하고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 정계의 핵심으로 급부상했죠. 우왕은 최영에게 전권을 맡기는 동시에 본인도 어느 정도 정사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우왕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뭔가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최영을 자신의 후견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죠. 뭐 그렇게 이인임 세력도 제거했겠다, 후견인으로 최영도 있겠다, 앞으로 행복 정치만 하고 살 계획이었던 우왕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요동정벌. 당시 원나라가 북방으로 물러가고 명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명나라가 고려한테 요구했던 게 너무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죠. 그 철령 이북 지역 있잖아, 그거 원래 우리 땅이야, 이제 내놔. 아니 그 공민왕 때 어렵게 되찾은 땅인데 그걸 어떻게 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가져왔으면 우리 땅 아니요? 아니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이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안 되겠어, 너네 우리한테 바치는 곡물 있잖아, 그거 더 내놔. 확 그냥 명나라 쳐버릴까? 이렇게 당시 고려는 명나라에게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러자 최영은 명나라를 치자는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되는데 우왕은 이를 승인했고 바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no. 최영의 친한 후배 이성계는 이 요동정벌을 반대했죠. 근데 최영의 우왕이 하겠다는데 이성계 혼자 막을 순 없잖아요. 결국 요동정벌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디데이,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최영이랑 이성계랑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최영 장군은 가지 말고 나랑 있죠. 최영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무서웠던 거지. 결국 최영은 남고 이성계가 출발하게 되죠. 하지만 선택은 우왕에게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마는데 이성계가 위하도에 가보니까 이게 다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던 거야. 결국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위화도 해군입니다. 뭐 있는 병사 없는 병사 다 긁어 모아다가 요동정벌하라고 보내놨다 보니 이성계의 군대를 맡긴 역부족이었고 결국 최영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우왕은 다시 꼭두각시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하지만 우왕은 마지막 한방을 노리고 있었는데 환관 80여 명을 무장시켜서 이성계를 참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환관들과 함께 이성계의 집으로 쳐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성계가 없었던 거죠. 당시 이성계는 군영에 머물러 있었고 이성계의 처자식은 이 방원에 이미 대피시킨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그의 회심의 일격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고 이성계에 의해 폐위당한 뒤 강화도로 유배 보내지죠. 그 뒤로는 아들 창왕과 함께 처형당했고 이성계는 결국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럼 왕이 망나니면 나라가 개판이 된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 말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